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발행된 월간 현대정교 6월 특집 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이단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규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김병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지에서 극성을 부리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여기는 통일교, 구원파, 안산홍, 몰몬교 여러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통일교는 웅띠 상원위원이 중심이 되어서 캄보디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구원파는 박옥수 목사가 20년 전부터 인터내셔널 뉴스 펠로시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홍도 주변 청년들 속에 물량 공세를 통해서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몰몬교도 프놈펜에만 큰 성전이 네 곳이 있고 선교사들이 영어 공부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많은 청년들이 몰몬교 성전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가정에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캄보디아 현지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활동역을 넓혀간다던데 종교가 아닌 교육이나 의료사업, NGO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단들이 그 물량 공세로 늘 물질적으로 부족한 우리 청년들과 가정들이 도움을 주는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유혹에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40여 개의 교회가 이단의 피해를 입었고 목회자 중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EFC와 캄보디아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그 사이에 이 이단들을 통해서 어떤 일, 또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팀들도 캄보디아를 많이 찾게 될 텐데요. 선교팀들도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고 한국교회 협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봉사하는 곳이 이단을 가장한 단체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그 팀 자체에 분명한 복음 전파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겠고 이단보다도 더 큰 사랑의 봉사활동을 하여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신학대학교에서도 이란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이란에 대한 그 한국 교회의 그런 집중서가 제공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복음 전파가 절실한 캄보디아 땅에 정말로 순수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단으로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참과 거짓을 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캄보디아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